그러니까 원래는 이 저 조류경보제라는 게 취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. 상수원 보호하기 위해서. 근데 취수장으로부터 무려 7km나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강 한복판에 심하지 않다, 걱정하지 마라.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는. 하지만 그 물이 흘러흘러서 취수장 앞에 올 때쯤 되면은 녹조가 잔뜩이고. 잔뜩이죠. 그 물을 정수해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. 녹조 물을.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. 왜 7km 올리느냐? 그랬더니. 지금 이 저희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제 저 취수원이 여기 있으니까. 이 근처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보니까 위로 한참 올라가셔가지고 근데 딱 그 지점을 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 어떤 건지. 아, 예. 저희가 이제 유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아, 예, 예.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시간인데 저희가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2-3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. 아.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저기까지 이제 취수구 앞까지 내려가는데 한 2-3일 정도가 소요되는 지점. 아. 거기서 채수를 하면은 분석을 할 동안 2-3일 동안 그 물이 이제 물이 온다. 내려가서 취수 이제 발표할 때쯤 되면은 그 물이 취수장 앞에 물이 된대요. 아니 그냥 취수구 앞에 물을 빨리 떠서 그걸 빨리 실험하면 되잖아요. 아, 참 되게 근데 그 얘기를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에 있으신 박사님이시자 그 저 책임자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그 책임자 그분은 이제 박사 대장 박사쯤 되시는 분인데 그분도 나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참 박사님들이 할 말인가 이게 이게 지금 조건이 완전히 다른 곳이잖아요. 어쨌든 상태가 거기는 강 한가운데고 물놀음이 있어서 녹조가 안 생기는 곳이고 여기는 강가에 녹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고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무려 수천 배의 차이가 났는데 독성이.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녹조 경보제를 위해서 이제 그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녹조 세포 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는 건데 물의 독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4시간이면 이 결과가 나온다면서요. 독성 재는 게 4시간이면 나와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취수장 앞에서 그냥 물 떠다가 실험해서 뭐 4시간 즉각적인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게 독성을 직접 잴 수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세포 숫자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. 정작 측정해야 하는 것은 녹조의 독성 그 자체입니다. 녹조 독성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 그런데 한국은 독성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여전히 남조류 세포 개수를 세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녹조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환경부 쪽에 이제 박사님들 여러 분이 그 사무실 연구실에서 그 현미경으로 딱딱딱딱 세포 세고 있는 동안에 사실 여기 이승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지금 자기가 독성을 지금 측정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독성을 빨리 재면 뭐랄까 조금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럴 텐데 왜 안 하지? 원래는 남조류 세포수 세는 게 더 신속하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원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2-3일이 걸리잖아요. 2-3일 걸리더라고요. 근데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. 왜 2-3일씩 걸려가지고 남조류 세포수를 카운트를 하느냐. 우리는 취수장의 녹조 독성이 괜찮은지 직접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. 먼저 매곡 취수장 상류 지점 강정고령 구간에서 환경부 조사팀이 물을 뜬 곳입니다. 보기에도 녹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. 다음으로 그보다 7km 하류에 위치한 매곡 취수장 바로 앞으로 갔습니다. 대구 시민 58%가 마시는 매곡 취수장 앞의 강물. 눈으로 보기에도 녹조로 가득합니다. 대구 낙동강 매곡 취수장 바로 앞에서 이제 실험한 거는 435ppb. 그다음에 환경부가 발표한 거는 0.11이니까 정수하지 않아도 뭐 마셔도 괜찮은 수준.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자들도 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인터뷰를 하신 거 보면. 이게 435와
0.11의 차이는 수천 배 차이인데, 예, 수천 배의 차이가 나는 그 지점을 거기서 낮게 나왔다고 경보 발령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낙동강에는 녹조가 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? 또가 그 상류의 조사 지점하고 지수강 케이스의 그 독소 농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비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 채수 지점을 선정을 할 때 채수 지점을 선정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. 조리 경보제에서 그렇잖아요. 어디서 선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건데, 근데 그거를 그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막 했다는 얘기잖아요. 7km인지 5km인지 6km인지 뭐 그냥 막 했다는 얘기인데, 난 막 했으리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않아요. 오히려 녹조가 좀 덜 나올 만한 곳을 의도적으로 좀 선택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죠. 이건 현장에서 결과가 얘기를 해주니까요. 네. 취수구 바로 앞을 재는 게 상식인데,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거니까. 그렇죠. 굳이. 굳이 막. 그렇게 피해가기도 어려워. 사람이 상식이잖아. 나는 이거 처음에 취재를 할 때, 당연히 취수장 앞에서 이걸 물을 뜰 걸로 생각을 했어요. 이거 상식적으로요. 상식적으로. 물을 뜰 걸로 생각했어. 근데 처음에, 뭐 계속 올라가는 거야. 어디로 가. 아, 그 촬영 따라갔는데. 네, 네. 가더니, 근데 뭐, 갑자기 서는데, 아무것도 없는데 강 한 군데 서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이제 뭐 물을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취수장에 다음에 갈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. 여러 군데 조사하나 보다. 그렇게 생각했죠. 그렇게 생각했는데 취수장은 다음에 가시나요? 그랬더니 아닙니다. 여기 끝입니다.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날 하루에 보통 두 군데를 가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칠서라는 데를 가요. 그쵸. 칠서는 이제 경남 분들, 경남 그 국민들이 이제 취수하는 데인데, 거기는 또 가니까 그 선착장에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, 그 배에 있는 저쪽 건너편에 바로 취수장이 바로 네, 보이는 거야. 눈앞에 딱 보여. 저거 이번에는 잴 건가 생각했지. 그랬는데, 배를 또 타더니, 우리가 그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작은 배라서 우리가 배에 못 탔어요. 근데 그 배가 취수장을 안 가고 엉뚱한 가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좌표를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간데 좌표를 찾아가서 우리도 한번 옆으로 차를 타고 그 좌표를 따라가 봤어.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이제 남강하고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이에요.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지고 물 흐름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녹조가 적을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. 근데 우리가 있었던 그 선착장 바로 건너편 그 칠서 취수장은 약간 이렇게 물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조금 들어간 지역인 그렇죠, 거죠. 그렇죠. 그 근처에는 물 흐름이 느려가지고 저희들이 건너편 선착장에 있는데 선착장 앞 바로 앞 그 물에는 그 녹조가 많았어요. 이렇게 멀리서 봐도 녹색이 보이는 거죠. 네, 멀리서 봐도 녹색이 보이고 바로 앞에 선착장 얼마 안 떨어지는데 여기도 녹조가 많고. 근데 그 어쨌든 환경부가 녹조를 측정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나서 아 이거 좀 장난치는 것 같다 이거 국민들 속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실제 이제 물 속에 있는 독성 농도 실험에 들어가신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날 그거를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가서 강정고령 그 채수 지점에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. 우리가 전날 갔던 것처럼 굉장히 그 물이 저기 저 맑은 게 녹조가 없었고,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매국취수장 앞에 취수구 앞에 가니까 정말 참 녹조가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실제 취수장에 가보면 녹조가 심각한 게 눈으로도 보이는데 환경부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녹조 문제 없는데 맛있는 물 문제 없어라고 해왔던 거죠. 환경부가 최소한 독성이 굉장히 많은 곳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거죠? 한 번도 안 했어요. 수상스킬이에요. 여기서도 하고 저 위에서도 하고. 근데 보시다시피 강물이 지금 완전 녹색, 녹조물이잖아요. 완전 녹색. 이게 지금 이게 서정문 PD가 찍은 거죠? 네, 수상스킬 하는 거. 어쩔 때 보면 계속 물에 빠져요.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 녹조 속의 독성의 심각성을 막 모를 때는 그냥 모르니까 손 담그는 거예요. 근데 알고 나니까 저 물에서 저렇게 활동해도 되나?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정도 독성이면 미국은 입수 금지라는 거지.
금지하고 남죠. 78배야, 78배. 예? 이거는 근처에도 가면 안 돼. 그런데 여기 이제 말하자면 수상 스키라는 게 사실은 뭐 물 위에 다 떠 있을 것 같지만은 하다 보면 물에 빠집니다. 지금 저렇게 타고 타다 보면 계속 어쩔 때 보면 계속 물에 빠지거든요. 빠질 때마다 물을 먹어요.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면 몸에 굉장히 안 좋을 건데. 배를 타고 낚시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에어로졸이 생기죠. 예. 예. 근데 그게 에어로졸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그 사이노박테리아는 점막에 이제 흡착이 돼서 또 자랄 수도 있고. 아 그래요. 근데 그런 거를 이 정부가 전혀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. 여기죠. 이건 이제 양수장이지 않습니까? 양수장에서 이제 논으로 지금 들어가는 논으로 지금 물 대는 건데 여기 보면 제대로 안 지키긴 했지만 여기 보면 논 밑에도 녹조가 가득해요. 논 밑에도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죠. 이 물이 이리 들어가니까. 네.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. 환경부는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환경부의 공식 문건에 녹조는 비료 효과가 있대. 비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돼. 그리고 농산물에 흡수되는 건 거의 흡수되지 않는데 환경부가 한 얘기예요.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작물, 그 다음에 수산물, 수상 레저 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굉장히 문제점,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얘기 많이 되고 있는 에어로졸 문제,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깊은 연구 조사가 필요한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있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. 그 농작물 실험, 녹조물로 키운 농작물에 얼마나 많은 독성 성분이 남아 있느냐, 이 실험도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? 예, 뭐 진행 중이죠. 그러니까.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또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려야죠. 뉴스타파에서 남은 이야기가 나간다라는 또 갑자기 이제 뭔가 좀 선이 좀 그이는 느낌이. 선이 그이는 게 아니라 뭐 PD숍에서 맨날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. 특히 사대강 사업으로 쓸어버린 낙동강을 개선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. 사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여 강이 다시 흐르게 하겠습니다. 굳게 닫혔던 수문이 열리고 갇혀있던 강물이 터져나왔습니다. 너무 벅찬 거예요.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. 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만 보여도 얼마나 환희하고 환희에 차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. 하지만 일부 농민과 야당을 중심으로 보의 수문 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. 지루한 갈등 끝에 지난 1월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의 처리 방안이 발표됐습니다. 보 2개는 완전 해체를 결정했고 해체하지 않더라도 수문을 상시 개방해 강물이 흐르게끔 했습니다. 자, 결국 이제 지금 대담원의 마무리로 왔는데 결국 이 모든 문제 뭐 특히 뭐 녹조 독성 그다음에 국민 건강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보 해체가 답 이제 이거는 좀 결론으로 오게 되는데 당연하죠. 이제 또 일각에서는 보 해체만 답은 아니다. 왜 녹조 문제를 왜 국민 건강 문제를 왜 보 해체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냐라고 쓰시는 댓글도 있거든요. 보를 해체하면은 강이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을 할 때 강이 건강해지죠. 그게 해결책이지 뭐 무슨 다른 뭐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거가 해결책입니다. 근데 보를 해체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, 이 정부가.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금강하고 영산강의 보를 이제 개방을 했죠. 개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확실히 그 강이 좋아졌어요. 좋아졌는데 녹조도 많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보를 그러면은 해체하자 해서 일부 보를 해체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. 시기는 결정을 안 하고
그 저기 저 해당 지역에서 지방자치제 지방자치단체와 뭐 어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뭐 시민단체와 뭐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면은 해체를 해라. 보해체 결정이 났죠. 근데 왜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? 보해체 결정을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해체라고는 결정을 안 했죠. 정확하게. 그리고 그 자치단체에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해라. 4대강 그 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책임져야 할 대상은 책임져야 할 주체는 아니 뭐 책임진다기보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저기 저 집권 정부 여당이죠. 해서 빨리 지금 남은 임기 속에서라도 뭐 아주 작은 거라도 좀 하려는 진정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. 좀 마지막으로 여기 선생님 좀 어쨌든 좀 한마디를 남겨주신다면 뭐 피의 시청자들한테 아니 뭐 저는 정말 이번에 이제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4대강 문제를 가지고 10년 전에 했던 제가 이제 굉장히 그 방송을 했는데 10년 뒤에 이렇게 다시 PD숍에 와서 방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영광된 경험이었는데 4대강 문제의 그 심각성을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시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 네. 저희 저기 이번에 PD숍 그다음 뉴스타파 공동기획으로 진행했던 그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오늘 코멘터리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후에 4대강 문제는 저희 PD수첩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특히 시성호 선배께서 더 취재를 더 깊게 길게 뉴스타파도 좀 봐주십시오. 네, 뉴스타파도 잘 봐주시고요. 네, 이번에 저희 시청해 주셔서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